우리 또 꼼꼼히 다 챙겨주세요. 앞뒤로 우리가 또 인사를 못한 분은 눈을 딱 마주쳐야 돼요. 오늘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시다 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 사도 바울이 공고합니다. 우리들에게 일단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빌립보서를 시작을 했는데 1장으로 빌립보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빌립보서 하면 무조건 빌립보서만 넘어간다고 뭐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빌립보는 도시예요. 도시 이름인데 어디에 있냐면은 마게도냐 서부 지방의 중심 도시예요. 근데 또 마게도냐가 또 어디 있는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마게도냐는 또 어디야? 이탈리아 그랬거든요. 성경은 이탈리아. 이탈리아라 그러는데 이탈리아를 얘기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인데 제가 저도 한번 위치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디 있는가 했더니 그리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유럽에. 그리스 조그만 나라 바로 그 위에가 마게도냐더라. 여기가. 그 이탈리아의 그 유럽 지역으로 얘기하는데 그리스 위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시간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마게도냐를 이제 배웠으니까 마게도냐가 도대체 어디야? 그리스 위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연안을 띄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목할 만한 도시예요. 빌립보 왕국이. 빌립보 도시라는데. 근데 왜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주목할 만한 도시가 됐냐면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이 쓴 서신을 여기다 보냈어요. 수감되었을 때 기록한 이 빌립보서인데 이거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제 여기서 빌립보서를 이제 쓴 거예요. 쓰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를.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설립할 때 이 빌립보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설립을 할 때 바울이 이곳에 온갖 아주 친히 처음서부터 온갖 정성을 다했던 곳이에요. 자기 애정을 다 쏟은 교회죠. 그러니까 남다른 각별한 그 애정이 더 있겠죠. 다른 교회보다도. 그죠? 아주 그냥 자기가 완전 아버지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자녀 같은 그 자녀로 보는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기를 사랑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쪽에서 소식 들어오고 그러면 그래 그랬어 막 옥중에 갇혀 있어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 거기 어떻게 되고 있대. 사도 바울이 막 옥중에서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있다가 네 그렇대요. 거기 좀 알아봐봐 막 이러면서 기다리는 그 소식을 기다리고 어머나 할렐루야네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큰 막 기뻐하듯이 사도 바울도 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내 새끼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그곳에 자기가 온갖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완전 개척한 그 교회잖아요. 그러니 막 남다른 애정이 막 쏟아지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쓴 게 바로 그 옥중 서신.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서 얼마나 애절하게 썼을까요? 그 서신에 그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주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은 남달리 내가 여기를 어떠한 곳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으로 내가 그 빌립보를 낳았다. 빌립보 교인들을 낳았다. 그래서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 그 동일한 복음으로 은혜 받고 양육되기를 내가 바라는 게 바로 그 빌립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사랑이 아주 각별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콜링을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요. 이 주의 사역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단계가 있어요.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냐면은 밤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밤중에 우리가 자면서 꿈도 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꿈하고 틀려요. 환상은 뭔가 꿈도 같기도 한데 내가 좀 깨어있는 상태면서 이렇게 환상이 딱 보여요. 딱 보이는데 환각은 아닙니다.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냐면은 여기에 마케도냐 이 사람 하나가 떡 나타나요. 마케도냐 이 사람 하나가 딱 와서 서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딱 청합니다. 바울 앞에 딱 섰어요. 딱 서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우리를 도우라 이러고 환상이 딱 깨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느꼈을 때 벌써 마게도냐라는 데는 이미 가서 닦아놓은 데잖아요. 이미 봐놓고 사도 바울은 전혀 모르고 다른 데로 사실은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방향을 바꿔가지고 너 마게도냐로 와라 딱 그래가지고 딱 잡는데 아니 뭐야 마게도냐는 또 뭐야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느낀 게 뭐냐 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서 닦아놓으시는구나 이걸 깨우쳐요.
아,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거는 많은데 저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만 하고 나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할 때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데도 저도 여기 뭐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냥 집에서만 이렇게 개척도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일로 바꾸잖아요. 왜? 그동안에 또 신집사님을 시켜서 기도를 해놓게 만들고 그 마음에 딱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에요 목사 일로 오세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 거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 이미 신집사님을 통해서 여기를 다져놨던 거예요. 이러하듯이 바울도 이걸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서 닦아놓는구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손잡고 가서 일하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빌립보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여기서 이미 빌립보를 통해서 겪어온 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근데 또 복음이란 걸 또 알아야 되겠죠? 복음.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범위가 좀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우리가 세세히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소리를 유앙겔리온 해보세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예, 헬라어입니다. 유앙겔리온 하나 또 배웠어요. 외국 하나 배웠어요. 유앙겔리온.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건 특별한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구원, 내가 구원받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왜 죽었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차분차분히 나면 이게 깊겠는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거를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죽음으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역시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 많은 고초를 당해요. 하다못해 이게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혔잖아요. 갇혔는데도 그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럴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애정은 식지 않습니다. 아직 그럴수록 어차피 왜 죽을 목숨 다한다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다한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죽었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앞으로 죽을 자 앞에 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마구 증거하는 게 어차피 죽을 거 마구 증거하는 거야. 막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차피 난 죽을 목숨인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원래 이 낭떠러지에 가서 딱 그 절벽 아래 낭떠러지 딱 쓰잖아요. 쓰면 눈에 뵈는 거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막 할 것 못 할 것 다 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럴 때 나쁜 짓 말고 나쁜 짓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 내놨기 때문에 예수를 더 과감히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온갖 대적들이 다 와도 어차피 죽을 목숨으로 딱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담대함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같이 옥중 지기들 있잖아요. 그 자들까지 싹 다 전도를 해버립니다. 이 안에서. 딱 과감한. 하나님은 극과 극의 상태에서 더한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앞에서 이 대적들이 마구 학대해요. 아주 모진 비바람. 뭐 온갖 시험, 우리도 살다 보면 온갖 시험 다 와요. 근데 그럴수록 그럴지라도 그런 게 올지라도 우리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끼리는 딱 뭉쳐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 그것도 뭘로 뭉쳐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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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이게 뭐지? 스크램 짜는 거. 이렇게 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서로 사랑의 스크램을 딱 잡아야 돼요. 사랑의 스크램을 딱 쪄가지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걱정 마라. 하나님 함께 하셔. 그 복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귀한 구원이거든요. 이 싸구려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구원을 받아놓고
폐 묶어요. 폐 왜 무너질까요? 기초가 없어서 그래. 기초공사 할 때 우리 건물 짓는데 기초공사 흐중성하자는 기초 없으니까 싹 무너지는 거야. 그냥 딱 단단히 어떻게? 우리끼리는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 그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가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너질 게 뭐 있느냐? 그거 하나만 딱 봐도 우리가 손잡고 딱 일어설 수 있어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으로 베푸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여기서 옥중에서 변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내가 변함이 없다. 빌립보의 나의 자식들, 나의 자녀 같은 어? 이네들아, 정말로 나의 이 서신까지 내가 써서 보내. 요즘 서신까지 보내겠냐고.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의 계획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왜? 너도 나를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 다 보호해 주겠다라고 막 써서 보내는 거예요. 문제점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서 소식 듣기를 아주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네들에 대한 성도들을 막 끌고 가면서 좋은 소식만 있었을까요? 핍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 좋은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따라와주고 내가 아주 그냥 선지자님 뭐 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 하는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비평하고 꼬고 판단하고 막 이런 안 좋은 성도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 나쁜 기억은 싹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좋은 것만 기억을 안고 그네들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어떻게 이제 기도하고 누구를 중보 기도할 때 다 얼굴들을 생각해 나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아세요. 다 불러 막 시간이 오래 가니까 얼굴을 쭉 저도 얼굴을 쭉 기억하면서 누구 이렇게 기억을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이름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자기는 얼마나 이 애정이 깊었으면은 그래서 딱 가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애정이 깊겠어요. 저도 한번 이름을 불러보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름 부르는 기도는 또 틀려요. 그냥 얼굴만 가볍게 딱 하는 기도하고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는 기도는 이 사람의 그 뭐냐 완전히 그 원하는 바 기도가 있잖아. 아주 꼼꼼히 올라가요. 디테일하게.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내가 이 빌립보서를 오늘 말씀을 증거한다고 보니까 또 은혜 받았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이게 그냥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막 이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를 보고 아 그 황숙 목사의 여잔데 좀 그렇더라 근데 내가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좀 틀려질 거예요. 웃음도 나올 때도 있고 아 그래 눈물도 나올 때도 있고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만약에 그 애가 좀 못됐다 그러면 기도 안 나올 거예요. 기도는 누가 시키냐면 성령님이 시키세요. 기도는 뭐 내가 하고 싶다서 기도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도를 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주는 그 감동으로 중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름 불러가면서 한다? 이름 딱 불러주세요. 그러면 아주 틀려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해온 이 교회에 얼마나 애정이 많은가 애착이 많고 근데 그 교회도 시작할 때 매우 미약했어요. 미미했어요. 아주 조금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똑같은 거지. 미 개척하면서 아주 미약했는데 처음부터 뭐 일이 잘 풀렸겠어. 역시나 일 안 풀리죠. 일도 안 풀리고 아주 근데 나중에는 잘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처음부터 잘 되게 안 해주세요. 우리 어저께 축구 보셨어요? 어저께 축구 보셨어요? 축구 보세요. 거기 전반전에 아주 이제 마지막에 딱 넣더니 후반전에 우리도 와 진짜 땡큐야. 그거는 완전 땡큐로. 근데 그 손 누구야? 손흥민? 끝까지 그 찬스를 1초 남았지만 그 찬스를 지키고 침착히 넣었다는 거. 저는 그거 보고 바로 저거야. 급하다고 뻥뻥 내질러서 동네 축구할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가면서 그 기회를 기다리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 한국 축구를 보니까 자기네들 패턴을 끝까지 안 읽고 가더라고요. 그 코치가 그 무슨 스키가 그딱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된 게 아주 그냥 그거 무너지지 않게 싹 아주 뭐 끝까지 지쳐도 정말 잘했어요. 어저께 박수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하라고 연장전에 두 골 놓친 걸 그걸 보니까는 그 순간에 그 우리나라 골키퍼는 무실점이었잖아요. 걔가 그 실점하겠는 동기 첫 번째 실점하겠는 동기를 내가 봤어요. 아 너 한 골 먹겠다 따는데 왜냐 하나의 공을 자기한테 주어졌을 때 그거를 심각히 찼어야 되는데 무식 이게 성의가 없게 찼어요. 그때 골을 먹은 거거든요. 그 골은 당연히 나한테 리바운드에서 처음입니다.
이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을 잘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무심한 순간 딱 놓잖아요. 놓는 순간은 가차없이 마이너스로 와서 꽂혀요. 한 골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골 안 먹어서 우리 승리예요. 기가 막힌 승리인데 너도 무실점으로 당당했지. 나는 무실점 골키퍼 딱 있는 거를 갖다가 그 옥에 있는 한순간에 딱 쳐서 놓치고 두 번째 골에 당황하니까 그 때문에 손흥민이 걔는 아주 끝까지 차분히 있다가 역시나 딱 놓고 그리고 두 번째 후반전은 졌지만 우리가 이겼어요. 왜 이겼냐. 이제 우리 완전히 그 세대교체가 다 됐잖아요. 축구에 세대교체 다 되면서 정말 잘 싸웠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 게 이긴 거예요. 저야 앞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한 번씩 눌러놔야지. 그리고 또 축구 보면서 또 느꼈어요. 역시나 하나님은 역시 교만치 않겠는 거래. 이제 갓 올라왔는데 막 이기고 승리를 치달아 봐요. 그 뒤로 올라갈 데가 어딨어요. 항상 낮아져야 올라갈 데를 바라보고 올라가죠. 우리가 뭐 다 올라갈 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얕은 데 있는 게 좋은 게 올라갈 때가 있잖아. 아, 오늘도 저기 올라가지. 희망 소망이 있잖아. 이게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느낀 거 뭐냐면은 축구 봐세요.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 뭐 이런 세계적인 대회가 있잖아요. 그때 전쟁 나는 거 봤어요? 그때 전쟁 없죠? 이라크고 중동이고 꼭 이 시합이 있고 세계적인 뭐 운동대회나 이런 올림픽대회나 월드컵이나 이런 데 인사 보면 전쟁이 없어. 다 원수지간데 다 와서 웃고 애들 데리고 와서 다 인사하고 재밌게도 놀아 공 차고 자전거 타고 달리기 하고 그때는 전쟁이 없더라고요. 다 화목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맨날 저렇게 운동 경기 있게 해주세요. 이랬더니가 아니야. 전쟁이 없을 거잖아요. 맨날 꼭 공사 짓고 운동장 짓고 올해는 여기 내년은 이 나라 내후년은 이 나라 해놓으면은 전쟁을 팀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축구 공차고 달리기 하고 뭐 화살 쏘고 다 시합하고 놀고 앉아있겠죠. 전쟁놀이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총 쏘고 사람 죽이고 안 하고 서로 상 주고 상품 받고 아 이런 것만 맨날 이루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화목된 날 저는 어저께 그걸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도 우리의 지구를 하나 이렇게 놓고 게임판도 잘 만들어 놓으셨네. 근데 하나님 전쟁은 제발 없게 해주세요. 전쟁은 사람 죽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뜻에 맨날 쫓아서 한번 가봐야 되는 그 세상인데 왜 그렇게 왔을까요? 우리가 깨우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야 될 정치권자들 뭐 이렇게 나온 거. 근데 우리 자체가 여기서 깨우치는 자들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우리 여기서 깨워지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주역자들이세요. 리더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귀한 백성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 제가 축구를 보면서 야 우리가 한시라도 한 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한시라도 왜? 안 그러면 골 먹어. 안 그러면 골 먹고 쳐요. 그러나 기쁜 지는 거는 괜찮아요. 기쁘게 알고 깨닫고 지는 거는 왜 앞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축구 여러분 축구 보면서 그렇게 보셨어요? 저처럼?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니죠? 에이씨 저것들 그냥 그럴 줄 알았어 이것들이. 아이고 너도 한번 차봐. 너도 한번 그 시간 동안 한번 뛰어봐. 차두리 또 최고였어. 차두리 와 걔는 또 뭐 항공 무적대가 딱 뜨는 것 같아. 쫙 가가지고 든든해요. 다른 애들 뛰면 안 돼. 안 돼. 진짜 잘했어. 우리 한국 축구 앞으로 전망이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를 또 통해서 또 축구의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빌립보가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창대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 이거를 잘 따르고 아주 그냥 뭐 번창해지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서신을 이 빌립보서를 서신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인데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정말 충실한 종이었어요. 위대한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위대한 사도들, 위대한 사도, 또 가장 탁월한 사역자들의 명예가 있어요. 그 명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 명예는 제일 좋은 명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무나 될까요? 그냥 막 될까요?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은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정말 내 목숨이 없이
정말 저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적,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듯이 나도 그 자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돼야 아주 명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 바울이 최우선 잡은 게 교회예요. 최우선으로 한 게 교회예요.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진정한 희생을 다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요즘 교회들 보세요. 교회 주회종들 보세요. 어떻게 하고 가는가. 결국은 자기 살기 위해서 튀지를 않나. 아니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설교를 하지를 않나.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한 어떤 그 목적의식을, 하나님 이름을 팔고 자기 목적의식을 취하고 가지라는, 정말 양심을 열어 이제는 마음의 창,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창, 은혜의 창을 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양심을 찢어 발견해야 될 때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열어가지고 주님 앞에 내놔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시대에도 옥중에 갇혀서 보는 이 성도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매일같이 옥중에서도 쓰고 소식을 받고, 믿는 애들이 나를 위해도 소용없다,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고 딱 봐왔는데 지금 현 시대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 살기 위해서 도망가기. 그리고 성도들을 뭘로 보느냐? 돈 찍어내는 기계로 봅니다. 어떻게 하면 돈, 그 돈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핏값이에요.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아까 그랬죠?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방식이 틀리다고요. 방식이 틀리고 뭘 위해서 오는 분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그 빚진 자, 빚진 죄인 되어서 그걸 갚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미비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살리고, 이러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벌어다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것도 벌어다가 교회에다 심는 거거든요. 그 돈들을 잘못된 은혜 까먹고 망가지는 죄종들이 다 벼려놓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고 또 이 사역자들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대접?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어디 가서 무슨 아, 밥 드세요 뭐 이런 대접이 아니고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아 듣고 기도 듣고 아멘 했는데 요즘은 아멘 안 해요. 너맨 해 그래. 너나 맨해 너맨, 그게 너맨, 응? 그러고 다닌단 말이야. 그런 시대가 왔다고요 지금. 그거 아니란 말이야. 이런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에다 쏟았던 그 진심, 진심하는 그 은혜를 지금 막 쏟아내야 될 때요. 그거를 지금 주의 종들이 막 그동안 해왔던 종들이 망가뜨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성도가 깨어야 될 시대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책임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될 교회입니다. 아멘. 말씀의 진리의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함으로 끕니다.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끌어요. 근데 죽어가는 길로 끌까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란 말이에요. 말씀관도 잘못 갖고 있고요. 그런 곳에 벗어나는 길은 뭐냐? 성도들이 길을 쫓고 다시 한번 말씀을 뒤져서 보고, 다시 한번 교리가 어떤가 보고,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공부들을 안 해요 또.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어저께 또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는 제가 하는 거지만 저도 그렇게 한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듣는 거거든요. 근데 각 교회의 이 주회적인 서요 목사가, 리더 이제 담임 목사가 쓰는데, 여기에 설교가 부러지잖아요. 부러지면은 그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 맞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먹는 꼴을 주지 남의 교인들한테 먹으라고 주는 꼴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씀이 나오는 게 우리들한테 맞는 거예요. 이게 양떼의 그 모자르는 비타민들을 막 쏟아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고 아 이거구나. 지금 미디어에 막 목사님 설교들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들어봤자 내한테 막 가슴에 와닿는 거 있었어요. 어떤 룰은 이거 들어갈까요? 룰은 알고 성경에 아 말씀 이런 거구나. 거기서 끝나버리지 겉 사탕. 그러니까 이 사탕 겉핥기로만 들어가지 내면에 와서 감동이 오거나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저께 그 설교를 듣는다니까 훅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본 건 내를 보는 게 아니죠. 허강수기를 보는 게 아니고 산돌교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저는요. 이야,
이거구나. 나를 이렇게 해서 또 깨우쳐 주시는구나. 미디어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어떤 성경의 그 일치적인 이런 흐름,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지. 정말 내 심정에 와닿고 꼽아주는 건 없구나. 근데 우리 교회 주는 메시지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겠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산들기에 맞는 설교가 나가는 거지 누가 타인이 보든지 말든지 저는 몰라요. 저는 우리 교인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내쏟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 할렐루야 은혜 되는구나. 이건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은혜 가다가 떨어지죠. 우리 산들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이거 들으세요. 들으시면 정말 은혜 됩니다. 그 당시 때 우리가 맨날 설교 듣는다고 맨날 귀에 담아두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설교 딱 듣고 나면 일어나면 잊어먹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양들의 습성이에요. 양들이 좀 멍청하거든요. 그리고 곧 들을 때만 매! 매! 하고 다 좋아해요. 그리고 나이를 가자! 그러면 그 어? 목자 소리 듣고 막 절절대고 따라가 매! 이러고 떠나가요. 그러다 말이 안 들리죠? 그러면 엉뚱한 길로 막 가요. 눈도 나빠요. 또 양들이. 눈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엉뚱한 소리대로 막 가가지고 울타리 벗어나고 푹 떨어져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목자가 맨날 여기다 여기다 이 양들아 이 양아 일로 와라 땡땡땡 치고 맨날 다 종치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 회초리 하나 들기 만한 거. 말 안 들으면 한테 톡 치고 여기다 여기 이러고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 양들의 습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자의 소리를 내 양은 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그는 겉으로만 흘러가요. 머리만 징징이지 나중에 머리만 있다만 이렇게 이론만 알고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기서 딱 뿌려줄 때는 행함까지 오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곳이 여기 은혜 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산돌 교회 산돌 교인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내가 빌립보의 맡은 조력자 처음부터 세웠던 자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이네들을 위해서 다 알거든 이 약대들의 습성을 그렇게 해서 뿌린 곳이에요. 그러다 차츰차츰 번창이 되면서 엄청나게 처음은 요따만 하더니 막 번창이 돼가지고 번영이 돼가지고 크나큰 이 교회를 이루고 은혜가 가득 찬 사랑이 가득 찬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확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확신을 주는데 어떻게 되냐? 큰 위로가 되게끔 주세요.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1장 6절. 너희 속에 시작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허물로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본질상 허물로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소리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는 우리 너희들 우리들끼리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행하신 사역 그거를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을 붙들고 가라 달려라. 어떤 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일. 어떤 일? 스스로 하나님만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거를 확신하라는 거, 이 사실을. 이거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이걸 딱 잡고 그래서 그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하기 위해 오실 때 이 일을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거.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이 매임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더욱이 커졌어요. 아주 그냥 더 커졌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고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더더욱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우리 내 심장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예수의 사랑 없이는 부한 자가 됐던 뭐 가난한 자가 됐던 뭐, 모자른 자 병신 뭐 이런 데 상관없이 그냥 다 싹 다 주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막 뿜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한 사랑으로.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말로 해봤자 그거 알겠어요? 에이 거짓말만 어디 보여봐 보여봐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일 길이 없으니까 누가 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 증인이 이 정도로 내가 너희를 목숨 바쳐 사랑한다. 아주 8절에 방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이 있으나 없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추종자예요.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그 사랑하시고 그 동정하신 영혼들, 우리의 영혼들이거든요. 이 영혼들을 그냥 우리도 사랑하고 정말 동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부르짖으면서 달려온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사역자가 진짜 이 시대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많이 아주 가는 곳곳마다 세우는 곳곳마다 바울 같은 사역자가 이제 맨 처음에는 은혜 받아 나왔지만 지금은 싹 다 죽어가는 실타가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딱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절대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인간 세상의 그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누구도 서로 도울 줄 알아야지. 이 성도가 쓰러지면은 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어? 너무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고 뭔가 재산을 다 끌어내는 것뿐이 더 있겠냐면 화인마저 화인이 뭐예요? 이게 막 불도장 맞았다 이렇게 정신 나갔다는 거죠. 눈에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릴 때는 화인 안 때려요. 정말 주님의 인으로 탁 성령의 인을 박아버리죠. 성령으로 도장 우리 인게 도장 찍는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걸 박아놓지 화인 맞은 불 맞은 사람을 안 만들거든요. 전부 다 미쳐 돌아가요. 이곳에 이 대적들이 오는 것도 하나의 대적이거든요. 대적들이 오는 곳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자, 그 자는 뭐냐, 진정한 사역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종이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름을 각자 각자 불러가며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양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사나 죽으나 아주 사나 죽으나 그냥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고 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바울이 사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은 유익하게 여겨지겠다. 내가 죽는 것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완전히 충만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냥 나는 주님 앞에 갈래요. 빨리 가서 주님 옆에 가서 살래요. 그랬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아멘.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어. 나는 그걸 얻었어. 근데 그를 온전히 알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 심령, 그 마음, 그거 알게 되는 거 외에는 얼마나 내가 살지, 언제 또 죽을지 그거에 대해서 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보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죠? 누구한테 사랑을 개별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온 천하 다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만이 나한테 안에 있지. 내가 내일 죽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 그게 걱정될까요? 안 돼요. 그건 뭐 캐서에 몰라. 그건 난 지금이 좋아. 이 사랑이 좋아. 이렇게 되죠? 난 너와 영원히 가기를 원해.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후회와 미련도 없고 난 정말로 너무도 행복하다. 이 사랑을 받아버린 거야. 어? 막 미련도 없는. 너무도 좋은 거야 이 순간이.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하셨죠? 하고 계시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하세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안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아깝지 않은 이런 사랑. 이런 사랑에 모든 오늘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유혹, 또 이 슬픔, 사망, 이게 싹 아주 영원히 빠이빠이 작별하는 거예요. 영원히 작별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으면 사랑만 넘치는데 행복, 기쁨만 있잖아요. 뭐 슬픔이 있어? 죄와 유혹이 어딨어? 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그냥 안고 있는 거야, 하는 사랑을. 저도 그래서 살아났어요. 연단 받으면서 일하면서 제가 항상 있을 때 그 카메라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요런 떡을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 무슨 그 비진떡인가 그래, 이름이 비진떡. 맨날 저는 그 앉는 자리가 있거든, 맨 끝에 자리. 그럼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뭐 오늘 떡을 탁 줘요. 근데 그날이 그 모두 그 부활절에 뭐 결안도 받고 뭐 이런 날이었었어요. 근데 내 모습이 이렇게 쓸쓸해 보였던가 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아 이거 무슨 떡이었더니 아니 꼭 맨날 굶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어?
맞아. 진짜 누구한테 말도 한마디도 없이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맨날 굶고 있는 거죠. 근데 맨날 난 그 자리에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주님 말씀 아래 이렇게 있는 위로되는 건 주님 말씀뿐이 없더라고요. 근데 굶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잘 것도 없고 그냥 항상 이렇게 있는데 그 자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앉았었더니 어느 날 그 자리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어찌나 그 뒷모습이 혼자 있는 모습이 이렇게 쓸쓸한지 그러는 거예요. 매번 아유 왜 그렇게 아유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맨 처음에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가 그러다가 그 떡을 떡도 뭐 이렇게 잘 좋아지나 떡을 주면서 먹으면서 그런가. 근데 오늘의 이 말씀에 이걸 보면서 사나 죽으나 그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유혹 슬픔 사망 그래 다 없어지는데 나는 그곳에 왜 있었지? 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아무리 바뀌어져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항상 살게 있었던 거예요. 기분이 좋던 나쁘던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히려 갈 곳 없는 것도 좋더라고요. 갈 곳이 없으니까 또 거기에 앉아 있었겠죠. 갈 곳이 많아봐요. 아이 뭐 교회 오겠어요? 안 와요. 아유 그래 그럼 딴 데 가서 있고 요쪽 찻집에 가서 앉아있고 저쪽 카페 가서 한번 앉아있고 좀 더 하면 나이트클럽 가 있고 좀 더 하면 캐바레도 가 있고 여러 군데 간단 말이에요. 룸사롱도 좀 갔다가 쓱 봤다가 근데 갈 곳이 없고 돈도 없게 만들고 그지로 만들어버리니까 언제 있는 거냐? 교회 뒷늦자에 밤에 매일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그게 나에게 큰 보화로 와닿더라. 그러면서 제가 영원히 살아나면서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을 다 잘리게 되고 완전히 이렇게 보쌈하듯이 성령의 은혜로 보쌈되듯이 쏙 올려다 놓으시더라. 이 말씀이 이곳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과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가지고 이 나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요 갈래요 죽을래요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있었느냐 너무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죽음을 동경을 했으나 이 땅에 머물기로 작정을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작전 더 살기를 선택을 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겠습니다. 그 바울의 그 가졌었던 그 갈등은 뭐냐면은 왜 죽으려고 했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그냥 나만이 아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옆으로 가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더 머물러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기 머무르게 된 거예요. 갈등 그거 하나뿐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내가 낙을 누릴까 해봤죠. 나도 나 혼자 편하고 싶죠. 여러 사람 그 영혼들 그 똥 닦아가면서 다 쓸어가면서 키워야 되는데 그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택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택할 거야.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보여주겠어. 나 그래서 그 심부름자로 나타나는 거야. 아주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종은 이러한 헌신과 함께 이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든 사랑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뭘 주시냐면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우리 산돌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기쁨이 무진장하게 커져요. 할렐루야. 믿음과 기쁨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로, 우리들의 행로가 더욱 크게 열어집니다. 아직 그 진보되어 가는 거 보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또 업됐죠? 또 한 주간 업되고 한 주간 업되고 이제 교회 생기 여러 가지 행사가 막 벌어질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작정하심, 섭리하심 이런 게 모든 게 눈이 커지면서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은 선한 사역자들로 인함입니다. 선한 사역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숙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받은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숙한 삶.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은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생활 태도가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납하라 그랬죠. 용서하고 용납하라. 평안해야 됩니다.
또 국률, 불쌍한 마음을 또 가져야 되고 자비로운 마음, 또 감사의 찬양에 올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이것을 쫙 주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더욱더 돋보여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그 신앙 사역자들 그 손에 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항상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세요. 사역자도 사역자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그 목사가 있어야만 교회 나와 있고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심에 그 말씀 아래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어느 누가 증거하든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아래 있어야지 사람 아래 바라보고 있는 신앙자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꿔줘야지 성도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이 강대상에 누구를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그 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와주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만난 그 말씀 아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들이 돼야지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안 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님 여기다 세우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입술들 다 들어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자가 때 하나님 말씀 아래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지 어떤 사역자 밑에 인간한테 바로잡는 그런 우상, 그게 바로 우상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 우상의 신앙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걸 원했냐면 절도 있는 생활, 변함없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한마음 한뜻, 한마음 한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안에서 협력하고 있냐? 요걸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이 매임을 당했어도 내가 너희들이 이러한 생활 아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막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항하는 이제 많은 반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투할 필요가 아주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데서는 아주 막 분투하고 고군분투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반대가 있는 곳에 응 그래 절대 쳐서는 안 돼요. 신앙을 고백한 자가 이게 마음의 정함이 없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벌써 신앙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독이에요. 그러지 말고 줏대를 딱 잡으시고 아니야 마음의 정함이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야. 딱 정함 받고 견고에 서셔야 됩니다. 자 2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우리 본문의 1장 28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듣고자 함이라. 고난 중에 아멘.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대적하는 자 우리가 막 대적을 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 일을 그게 뭐냐 고난 중에도 너희들이 용기를 잃지 마라. 고난 중에도 고난은 분명히 와요. 이게 그냥 쉽게 가지 않거든요. 근데 용기를 잃지 말고 변하지 마라. 아주 바울이 신신당부합니다. 변하지 마라. 불변해라. 불변하고 절대적으로 용기를 잃지 마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요. 이미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 이네들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바로 구원의 증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아시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죠.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은사예요. 은사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어떻게 된다? 가치 있는 선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하는데 30절에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자 너 내 안에서 듣는 바요. 아멘. 이게 뭐냐면 내가 고난 받고 있는 거 너희도 봤지? 바울이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는 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 봐라. 여기까지 잡혀오고 마술사를 들이대질 않나 온갖 대적들 원수들이 대질 않나 이러는데 그런데도 내가 복음 증거하는 거 봤지? 내 한 목숨 같아서 하나님 옆에 가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기를 작정을 했다. 그런데 봤지? 너희도 보았는데 또 내게서 이제 듣는 바와 같이 내가 이걸 증거하지 않느냐. 나도 이렇게 고난받고 왔다. 이러한 것을 너희도 같은 태도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고난받는 게 즉 유익이다. 고난받는 게 즉 가치 있는 선물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0절에. 단순히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명분이 있는 고난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담긴 것인데 이 정신이 바로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순교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완전 죽음 다 달아서 어차피 죽은 목숨 없는 목숨 그래 죽기까지 다 하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에게 이러한 복이 내릴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다 하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정말로 바울과 같이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을 담아서 완전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 기쁜 우리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에 언제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오늘의 이 주된 말씀 너희가 합당한 자 어떻게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생활하는 자 완전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이 잘 키우고 양성돼서 올라오면 뒤에서 보기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단 말이에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희들 요만한 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라 가지고 여기서 예수 하나님 영광 박수 치면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하늘에서 보시기에도 좋으실 거예요. 이러한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생활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하는 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생활도 감수해라 하십니다. 감수하는 생활자가 되라.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냥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힘써서 어떻게 수행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힘써서 영적 전쟁에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이 오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천 번을 불러도 만 번을 불러도 한 번을 불러도 그 앞에 우리가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